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죠. 2월달 내내 박스권 상승,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못 넘어가든지 오늘 드디어 박스를 넘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그죠? 예, 사실은 721선을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배팅이 남아 있다면, 자, 넘어갈 때. 다안 된다고 역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또 어떻게 나오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야. 따라서 추경 매수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망가야 됩니까? 많은 회원들이 뉴스에서 뭐죠? 더블 DB 온다고, 전문가들도 더블 DB 오고, 또 하나가 뭐죠? 아, 중국의 그 2차 무역, 중국과의 2차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는 다시 더블 DB로 지수는 더블 DB로 가서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다가 돈을 다 놓쳤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뉴스에 여러분들은 약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고, 낙관론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여기서 비관론이 팽배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현금 확보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를 말하는 건지. 자, 오늘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것은, 지난 1월 달부터, 그죠? 1월 달부터 어떻게 됐나요? 반도체 가격의 상승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이 익스체인지를 가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안 가더라도 해외 자재를 보면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추이를 알수 있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반도체 자체로 가격이 DDR5가 안 나오나요? 8기가짜리 DDR3. 자, 이번에는 SSD 카드가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 얘기래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떨어졌지만, 상당히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5월까지 상승했다. 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등락률을 보면, 혹시 작년 1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5월 달에 지금 주춤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DDR3,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도 보면 얘는 1, 2, 3월까지는 올라갔었죠. DDR6 보면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DDR4의 8GB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 2분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번 실적이, 잠정 실적도 아마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한 것이 뭐냐면, 저 지수를 상승하게 만든 건 35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간만에 올라서, 아유, 전문가님 어때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템플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 끊임없이 합니다. 실적 개선 가는 걸로서 오늘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제가,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도 우리 유료원들은 아침부터 산 것이 삼성전자 산건 아닙니다. 제가 유료원들이 산 종목은 뭐냐 하면 바로 반도체 소재인 동진 세미캠을 샀고요. 지금 얼마 나갔나요? 동진 세미캠을 사서 또 강하게 나갔죠. 제가 이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알려드렸죠. 그죠?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가서 수익을 키운다. 지금 얼마 갔나요? 지금 자그마치 오늘 198% 갑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갔나요?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목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억 단위로 갔다가 28%입니다. 그럼 198%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최소한 6배는 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그죠? 하이닉스도 물론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주가는 가지만 대장보다도 이 대장이 가는 거에 비해서 그죠? 코스피의 대장들 거기에 비해서 역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오늘 K시택도 상당히 나갔죠. 자, 이런 것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나가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럼 3월 19일 이후 사스쿱 여러분이 들고 갔다면 지금 88%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지를 못하고 전문가님, 오늘 그 전문가님 못 팔게 하고 더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뉴 파워 플라즈마가 아침부터 급등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다른 방에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전문가님 덕분에 강력해서 수익을 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너무 좋아요. 지금 100%가 넘어서 굉장히 큰 수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못 팔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일단 장대 양봉에서 팔라고 그랬었는데, 그쵸? 장대 양봉에서 팔라고 그랬었는데 또못 팔게 하는 바람에 수익이 점점 커졌습니다. 옛날 혼자 있었으면 벌써 저는 잘랐을 건데요. 못 팔게 하는 바람에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실패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락하는 종목에는 은행을 적금을 깨서라도 또는 카드론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빈번하게 삽니다. 또 전문가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반등해 줄 거라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매수한다는 거죠. 자,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을 몰입 상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죠. 또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떨어뜨릴까 봐 이제 빨리 뭐죠? 수익을 챙기는 근시안적 손실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고통은 수익의 2.5배 정도 크다니까. 전망이론에 따르면 따라서 이 대니얼 카너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갖고 와서 수익을 크게 키우고 떨어지는 종목을 얼른 잘라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종목마다 무조건 손절이네. 아우, 전문가님 오늘 참았더니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전부 신고가를 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오늘 주도주는 역시 계속 갑니다. 따라서 솔브레인은 지금 정지선 상태죠. 기업 분할하기 위해서. 그러나 동진 세미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들도 전부 다 나가고 있죠. K시텍만 나간 건 아니죠. 아니죠. 유진테크도 역시 많이 갔습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3월 19일부터 사가지고 나는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141%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죠? 조금만 떨어진다고 조정받는다고 손절매하거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나고 딸라지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친구가 예
500만 원 사놓고 있죠. 13만 원 가니까 13만 원이 어딥니까? 13만 원 오니까 너무 올라갔다고 자르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자리에서 잘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오늘 두 배가 넘어갔죠, 수익이. 이렇게 투자를 정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자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손실을 끌어안는 투자를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익 났다고 잘라주고 증권사도 이익 났다고 잘라주고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것은 없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기 위해서 죽어라 들고 간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뭐3% 칼같이 손절, 5% 칼같이 손절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을 망치는 투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갔을 때 투자에 대한 자신감 갖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로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하는 게 벤저민 그레엄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봐서 재무제표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면 그 기업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걸 바로 이걸 갖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걸 뭐라 그런다? 퀀트 투자라고 그런 겁니다. 퀀트 투자의 아버지,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걸 다른 말로 따진다면 계량 가치 투자라 합니다. 계량 가치 투자라고 했더니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무슨 계량 가치 투자, 뭐 신가치 투자, 차트만 보고 신가치 투자? 가치라는 개념은 차트로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해야 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지금 반도체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도 가고 있고요. 주도주로. 또 가는 종목 있죠? 바로 전기차죠. 그죠?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 반도체, 이제 전기차.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이 에코 프로비엠. 신고가를 나갔죠. 또 사야 됩니다. 그죠? 금요일 날도 사주고요.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끊임없이 우리 투자자들을 제가 독려하면서 더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없는 사람 사세요. 현재 코로나 떨어졌다고요? 관계없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사세요. 또 올라가서 박스 돌파 나갑니다. 또 사세요.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전기차 얘만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가죠. 그게 누구예요? 삼성 SDI하고. 그죠? 삼성 SDI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화학입니다. 엘지화학이 50만 원 넘어갔고요. 자, 이제 삼성 SDI는 가치로 봤을 때 최소한 50만 원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이 전기차 배터리에 파나소닉이 독점 공급하던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잠깐 볼까요? 해외 현재. 테슬라가 역시 신고가를 갔고요. 중국에 지금 매출이 25% 증가했다고 그래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파는 것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LG 화학입니다.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기차가 주도주로 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지만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역시 신고가를 냈고요. 나머지 전기차 종목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종목이 나간다. 파나소닉의 독점 공급을 이제 미국에 한정되고요. 이제는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LG화학 걸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LG화학의 배터리를 울산 공장에 합작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따라서 LG화학의 지금 배터리 기술이 양극재가 지금 만드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이번에 리튬을 90%를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것이 이 배터리 양극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90%의 니켈 함량을 들어간 그 여태까지 기업은 없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네 가지를 이제 섞어서 만들죠. 그런데 보통 70% 정도인데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에코프로비엠이 그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니켈 함량을 9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알루미늄까지 들어가서 네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90%의 그 니켈 함량을 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최초가 에코프로비엠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그래서 일단 시장 상하이 공장의 시장 점유율 중국 1위가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 그죠? 파나소닉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이제 LG화학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양극재 상학과는 그 저기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우리 산업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센트럴 모텍도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특히나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장점은 또 뭐냐면 그 SK그룹하고 2조 7천억인가요? 2조 3천억 이제 헷갈리는데요. 제가 자그마치 예 그 5년간 계약이 돼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또 합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 1위 CATL하고 또 다시 합작을 해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쪽이 좋은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료 강력하게 사서는 그네가 SK 이노베이션에다 5년 공급 계약을 하고요. 삼성 SDI 합자회사 SDI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CATL 중국 기업하고 합작했어요. 아까 그 배터리 니켈 함량 90% 기술 양극재를 기업하는 기업은 LNF입니다. 제가 LNF 빨리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LNF도 신고가로 가고 있죠. 지금 실적은 그래도 얘가 제일 낮은데 바닥에서 제일 늦게 올라오면서 이것이 이제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에서 아마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LNF가 니켈 비중을 90%로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잘 갖고 있다면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잊지 마시고요. 전기차는 주도주로 가고 있고 또 반도체도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지만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쉬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그 재확산되면서 이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랩지노믹스 조금 올라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쉬고 있습니다. 그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다음 화상회의라든지 교육 종목들이 쉬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연일 지금 강하게 나고 신고가 난 제약 종목도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또 났죠.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될 종목입니다. 그렇죠? 동국제약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강하게 나가면서 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강력하게 사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혼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유리원들은 잘 입꿀 갈면서 또 그동안에 조정했던 종목들이 다시 재반등해서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동진세미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나가는 종목도 그렇고요. 또 LNF 역시 깎아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내가 가당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으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에 공부 없는 투자는 하지 말자. 기업에 대한 불신과 공부 없는 투자라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실을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믿음과 또 중국에 대한 또다시 이제 수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이제 화장품이죠. 그죠? 그런 것이 오늘도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대봉 LS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 만들어줬죠? 역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 콜마 B&H 화장품이 얘도 나가고 있죠? 그죠? 콜마 B&H 얘도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식의 투자를 가는 건지요? 절대로 중요한 거. 아직 조선주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더큰 수익을 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컨디션이 조금은 기운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